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 경영학 석사로서 개인전 및 단체전 등을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현재 사단법인 한국생활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최명식 이사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이사장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우선 천안TV 시청자분들께 이사장님의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생활미술협회 이사장 최명식입니다. 저는 서양화 국전 초대작가로 개인전 25번과 단체전 500번 정도를 참여하였고요. 현재 한국 생활미술에 관한 단체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생활미술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고요. 특히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현재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신 사단법인 한국생활미술협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생활미술협회는 즐거운 미술생활을 원하는 생활미술가들의 단체로 2018년 3.1절에 창립하여 천안에 본부가 있는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전국에 3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협회의 가장 큰 매력은 그림의 소질이 없어도 미술에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생활미술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해마다 전국 생활미술 공모전 및 전국 생활미술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트 페어와 다양한 미술 전시, 패션쇼, 아트 프리마켓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활미술교육원을 통해 생활미술 지도사라는 자격증 교육과 함께 미술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작품 완성이 가능하도록 둘링트 미술기법에 법을 특허 등록하여 생활미술 연구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첫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걸 지켜보시던 담임선생님이 오늘 사생대회는 네가 나가라 그러면서 크레파스하고 준비물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미술대회 나가서 상을 받으면서 그림 잘 그리는 아이로 소문이 났고, 그래서 저 장래 희망 1순위가 미술 선생님이었고, 그 장래 희망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오랜 꿈을 이렇게 이루셨는데요. 그렇죠. 네, 한국생활미술협회에서는 매년 대한민국 생활미술 공모전, 전국생활미술축제 등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행사와 생활미술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행사인지 설명도 해주시죠. 본 단체를 만들고 생활미술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행복한 예술활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대한민국 생활미술 공모전은 참가 자격의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므로, 그리고 그 공모전을 통해서 한국 생활미술 명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인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작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생활미술 축제는 공모전 수상 작품을 전시를 시작으로 해서 생활미술 명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는 한국생활미술교육원에서 생활미술 지도사 자격증 진행으로 미술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기도 하고요. 미술인 경제 활성과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거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술의 생활화를 위해서 7년째 매주 목요일 날 교육원을 개방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미술에 더하다라는 미술 전문 도서도 출판할 정도로 저희 미술 지도 교수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앞으로의 계획도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있을까요? 생활미술 거점 도시인 천안에서 진행하는 전국 생활미술 축제를
4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미술 축제로 만드는 것이고요. 전국의 생활 미술인들에게 천안시를 홍보하여 문화도시 천안 지역에 생활 미술 명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국내 최초 생활아트 미술관을 천안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생활미술에 관심을 갖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소개도 해주시죠. 미술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머리 스타일부터 의상, 상차림, 인테리어 등 일상의 모든 것들이 미술로 인해 업그레이드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아름다움과 어우러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면 생활 속의 미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그런 취지로 생활 미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매주 목요일 교육원을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협회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안TV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멋진 나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생활미술을 시작하시면 가능합니다. 한국생활미술협회는 천안시민 모두가 전국생활미술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즐거운 미술생활 아이템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미술이 시민 모두에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술을 좋아하시면 누구나 생활미술가가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미술협회, 한국생활미술교육원이 도와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진행되는 전국생활미술축제 대한민국생활미술공모전에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미술이 또 시민들에게 스며들기를 그러면서 좀 애써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